안녕하세요. 맛있는 행복을 드리는 꼬마 마녀예요. 오늘은 참치 폭탄 샌드위치 하나 알려드릴게요. 참치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우선 참치 폭탄 샌드위치니까요. 참치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참치를 볼에다가 채를 볼에 받쳐놓고서요. 참치를 넣어주세요. 참치가 총 4개 들어가요. 명절에 들어온 참치 처치 곤란이셨다면 요 참치 폭탄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참치의 소비가 장난 아니게 잘 돼요. 참치를 이렇게 기름기를 빼주신 다음에요. 저는 기름기가 빠질 동안 이제 피클하고 양파를 넣고 잘게 다져줬어요. 양파는 3분의 1 정도가 딱 좋고요. 4분의 1개 넣어도 되는데 3분의 1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반개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취향껏 넣어주시면 되세요. 피클은 한 15개, 다진 피클 기준으로 3큰술 정도예요. 다지게 넣고서 잘게 다져주세요. 다지게 없으면 칼로 다져주면 되세요. 다지게 없다고 못 다지는 거 아니죠? 자, 그런 다음에요. 저는 기름기가 싫어서 기름기를 뺀 참치에 뜨거운 물 샤워를 해줬는데 이것의 단점은 참치가 좀 뻑뻑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껏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참치 넣고 아까 우리가 갈아준, 다져준 양파와 피클을 넣고 설탕, 소금을 넣고서 한번 이렇게 싹 섞어주세요. 코팅시킨다는 기분으로 섞으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 마요네즈, 홀그레인 머스터드. 홀그레인 머스터드 없으면 일반 머스터드. 이렇게 넣고서 잘 섞어주면요. 참치 폭탄 샌드위치의 속재료가 완성이에요. 간단하죠? 간단한데 맛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막 집어먹어도 고소하고 맛있어서, 이 참치 폭탄 샌드위치의 맛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골고루 잘 섞은 다음에요. 이제 옆에 밀어놓고서 우리는 샌드위치 쌀 준비를 해야겠죠? 샌드위치 빵은 그냥 일반 식빵, 뭐 너무 두껍지 않은 식빵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래야 맛있어요. 사면에 테두리를 다 제거한 다음에요. 이 테두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러스크 하는 거꼭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러스크 용으로 남겨두고 마요네즈 살짝 넣어서 골고루 발라주세요. 그리고 원래 로메인이나 이런 게 좋지만 없으면 청상추가 최고입니다. 청상추를 사셔서요. 3장 정도를 이렇게 그 상추의 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꾹꾹꾹 눌러서 좀 만져준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겹쳐서 식빵에 올리고 참치 폭탄 샌드위치답게 참치를 듬뿍 잡아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청상추 3장을 올리고 식빵 덮고 예쁘게 싸주면 완성이에요. 간단한데 맛있어요. 요거는 그리고 다싼 다음에요. 랩으로 한번 단단하게 잡아주면요. 훨씬 더 샌드위치 모양이 맛있게 나와요. 정말 간단하고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